대변인께서 이제 김동연 부총리의 소신 발언 얘기 잠깐 하셨는데 그래서일까요? 이후에 퇴임 이후에 글쎄요, 뭐 다른 자리가 벌써 났는지는 알 수 없겠죠. 하지만 정치권 로브콜, 특히 야당 쪽에서 예전에 우리가 쓰려고 했던 사람이다. 비대위원장으로까지 거론됐던 사람이다까지 나옵니다. 글쎄 본인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정치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저희가 뭐 축구 경기로 따지긴 좀 그렇지만 투톱이잖아요. 그럼 보통 두 명의 공격수를 동시에 교체한 건 좀 굉장히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 경기의 흐름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좀 여러 가지 분위기도 좀 오히려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예산안 정국이란 말이죠. 경제부총리도 나가고 정책실장도 바뀌고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요소가 분명히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그 470조라는 아주 그 상당히 거의 상당히 확장된 이런 재정 운영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제출해 놨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예. 야권의 반발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그럼 왜 이렇게 이 문재인 대통령은 조기에 이렇게 이 두 사람을 바꿀 수밖에 없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 축구 경기에 비유했지만 일단은 지금 이제 두 사람의 공격수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방안은 그러니까 나름대로 야당 쪽에서의 공세가 아주 지나치게 예. 세다.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오히려 이 두 사람을 바꿔줌으로써 일종의 분위기 쇄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그 이 두 사람의 그런 엇박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미묘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패스 서로 안 하는 상태인 거죠. 뭐 패스 안 한다는 뭐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예. 두 사람은 그런 생각은 아니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바깥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두 사람이 뭔가 손발이 맞지 않네. 그런 생각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차제에 바꾸는 것이 오히려 이 지금 그 470조라는 예산을 깔끔하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예. 오히려 힘을 합친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경제정책 기조를 이 상황에서 조금 더 그 물릴 수가 없다. 계속 그렇다고 간다. 한다면 좀 더 강한 선수들을 내세워서 아니면 자신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선수들을 내세워서 예. 이 지금 상당히 조금 분위기가 약간 조금 흐트러지고 있는 상황을 조금 이 분위기를 반전시켜서 내 쪽으로 끌고 오자는 아마 그런 차원에서의 오늘 인사에 대한 용단을 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거지만 지금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내정을 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를 해야 그렇죠. 됩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경제부총리가 되기 전 뭔가 국회에서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아요. 야당들이 아주 이를 갈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애매하죠.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예산 국면에서 맞상대해야 할 거는 전임 부총장이 될 수 있는 예. 김동연 부총리를 예. 상대로 질의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답답할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책임질 수 있는 질 사람은 따로 있는데 물러갈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따져야 하는 거니까 야당 입장에서 당연히 답답할 테고 게다가 지금 타겟이 될 수 있는 정책실장까지 바뀌는 그 마당에 그거를 또 추궁하기도 애매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두 가지 다 그 고려를 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의중이 어떤 거냐라고 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두 마리 말을 끄는 마차로 보자면 말을 바꾸는 게 지금 맞는 거냐 아니면 마부가 뭔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국정 기조가 바뀌지 않고 계속 방향을 그렇게 잡겠다라고 하면은 게다가 새로 온 말들이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시즌2로 갈 수 있는 캐릭터들이란 말이죠. 예. 그런 면에서 이게 과연 발전된 것이냐, 과연 과거에 실패한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반영이 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천착을 해야 하는 거지. 지금, 지나간 인사에 대해서 얘기해보다는 새로운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김앤장의 갈등이 시즌2가 될 가능성이 많다. 기본적으로 방향은 마부가 정하는 건데, 마부가 방향을 안 정했죠. 예. 게다가 두 명의 캐릭터가 훨씬 더 강해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한쪽은 한쪽 말은 이성을 활용해가지고 방향을 정하고 한쪽은 감성을 활용해가지고 힘을 추진력을 하는 그런 건데 추진력을 가하는 감성에다가 이성까지 맡기는 그런 결과가 됐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런 면에 있어서는 대통령 의지가 어떤 것인지 어떤 전략인지 모르겠을 때 일견 딱 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을 보수 진영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내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청와대에서는 지금 새로운 두 공격수가 엇박자 안 낼 것이다, 호흡 잘 맞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우려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 홍남기 지금 국무조정실장이 사실 경제부총리 후보로 거론될 때부터 아마 그 좀 약하지 않느냐 뭐 그런 네. 그 이야기도 나오면서 또 다른 뭐 이 경제 관료들 이름들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경제부총리로 그대로 갖고 간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무엇보다도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자신의 그 경제철학, 그러니까 국정철학, 경제기조 이런 데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지금 이 보도에 의하면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가 매주 월요일마다 오찬 그 정례 회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때마다 사실 그 지금 그 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배석을 해서 해난 자료를 준비해 가서 다 설명도 하고 그 과정에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홍남기 이 지금 국무조정실장 이제 지명자이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런 식으로 경제 기조를 끌고 가는지에 대해서 예. 상당히 수긍을 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나름대로의 논리적 뒷받침을 아마 제공하지 않았을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김동연 부총리 시절보다는 청와대의 그 정책 엇박자 내지는 여러 가지 미묘한 갈등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는 붙잡아매도 된다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근데 그 지금 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6일날 국회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예. 개인적으로 경제는 컨트롤 타워가 투톱이 아니라 원톱이 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아마 그것은 뭐 지금 그 정부 직제상 모든 경제 정책을 끌고 가고 운영하는 총책임자는 결국 경제부총리 아니겠습니까? 정책 실장이라는 것은 아무리 대통령이 참모로서 일종의 이 좀 조언하는 역할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본인이 나름대로 아마 중심을 잡고 가되 자신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기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마 손발을 잘 맞춰서 나갈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아마 분명히 어떤 식으로는 표명을 했을 거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신임을 갖고 이번에 인사를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솔직히 저희가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 때를 보면 도대체 경제 사령탑이 누구지라는 의구심이 좀 많이 들었는데 네. 그럼 이번에는 홍남기 실장이 이제 신임 이제 경제부총리 되면 이분이 원탑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기대는 힘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홍남기 그 실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캐릭터도 인품이 좋고 성실한 예. 스타일이지만 자기 주장을 막 강하게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카리스마 형은. 네, 그래서 예. 조정 업무는 가능하지만 원탑으로 하기에는 좀 성향이나 게다가 지금 상대편 공격수라고 하는 김수현 수석이 예. 워낙에 독특한 그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구도라고 하면 이렇게 임명했다라고 하면은 청와대에서 그 의사 결정권자가 결국은 주도권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너무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본인이 원탑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했고 과거에도 장하성 실장 같은 경우에 김동연 원탑을 해야 한다라고 네. 얘기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듯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이 원탑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가 될 수 있지만 현실에 적용되기는 참 한계가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뭐 원탑 투탑의 논쟁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 김수현 수석이 사실 이번에 그 정책실장으로 거론될 때 예. 지금 여권 일각에서 뭐라고 하냐면 김채현 수석은 경제학자 출신이 아니다. 예. 어떻게 보면 사회정책 쪽에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뭐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실장으로 지금 자리를 보임한 것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일종의 그 일종의 역할 조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은 장하성 정책실장은 말 그대로 이 경제의 통이었고 네.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지만 정책실장은 말 그대로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사회정책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조정자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상당히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을 아마 이 신임 부총리 경제부총리에게 상당히 맡기는 그런 식으로 역할 조정을 하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자신이 국회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경제 컨트롤 타워는 경제부총리라는 그러한 데 방점을 주면서 청와대는 스포트하는 그런 식의 모양새를 채워나가지 않을까라는 아마 전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어쨌든 야권에서는 지금 거론이 될 때부터 반대를 해왔던 인물들이 이번에 발탁이 됐거든요. 네. 김관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돌려막기식 인사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잘해야죠. 지금 뭐 평을 하긴 쉽지만 우리 현실이 그냥 넉넉히 평하기에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동연 부총리도
본질 경제 위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유해적으로 얘기했지만 네. 사실 의사결정의 위기라고 하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의사결정이 이번에도 또 어그러지고 엇박자를 내고 방향도 잘못 잡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경제는 내년 후년 해가지고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네. 다음 정권에까지 이게 미치고 결국은 세계는 다 앞으로 나가고 있고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는데 우리만 계속 거꾸로 간다라고 하면은 다시 회복하기 너무나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위기의 상황에서 이 팀이 우리가 왈가왈부하기 전에 사실은 좀 정말 그 사명감을 가지고 뭔가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자기 역할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그 안에서 뭔가를 이루어낸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래야지 자꾸 자기 고집을 내세우거나 뭐 국정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뭔가 현실하고 떨어지는 대안들을 계속 고집하는 예. 그런 것들은 좀 피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변인께서 김동연 부총리의 소신 발언 얘기 잠깐 하셨는데 그래서일까요? 이후에 퇴임 이후에 글쎄요, 뭐 다른 자리가 벌써 났는지는 알 수 없겠죠. 하지만 정치권 로브콜, 특히 야당 쪽에서 예전에 우리가 쓰려고 했던 사람이다. 비대위원장으로까지 거론됐던 사람이다까지 나옵니다. 글쎄 본인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정치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2016년도에 그러려 했다라고 예. 정진석 한국당 예, 의원이 예. 얘기를 했는데 근데 요새 또 어젠가요? 저기 그 김동연 부총리가 예. 국회에서 또 볼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예. 어떤 의미인지 이제 그래서 여러 해석을 낳는 것 예. 같고요. 또 지금 현재의 위기라는 게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다라는 말의 해석을 둘러싸고도 여러 가지 분분한 맞습니다. 얘기들이 있어요. 어떻게 듣기엔 굉장히 정치적인 소신이 있는 발언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해석에 따라서는 본인은 그렇게 해명을 했어요. 국회에서 이 경제 문제에 관련돼서는 이념이나 프레임 논쟁을 하지 말자. 맞는 말이죠. 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떤 말이나 발언이라는 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인식을 가지고 그걸 들여다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른바 프레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장하성 실장 등은 지금 이제 이쪽에 이제 소득 불평등 쪽에 더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쪽을 비판한 게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특히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나 최저임금 인상이 뭔가 효과를 냈다라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는 발언도 한 적이 있어요. 김동연 부총리가.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 포함해서 지금 한국당은 자신들의 견해와 맞는 인사다. 그리고 어쨌든 뭐 중도적인 어떤 그 노선으로 보이잖아요. 경제 관료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건 아직은 좀 성급한 얘기인 것 같고요. 왜 이렇게 정치권들은 잠깐만 틈만 보이면 얼른 자기 쪽으로 계산을 하는지 참 이런 얘기 참 하는 게 공허하긴 한데. 여당은 제가 우리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네? 여당 쪽에서는. 아니, 현재 사람이... 집권 세력이죠. 예. 근데 그건 뭐 이간질도 아니고 틈새 벌리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치 권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힘 있다면 그거 어떻게 막아보겠는데 제가 힘이 없어서 참 좀 그럴 때 좀 현재 상황에서 소득주도 성장도 중요하고 혁신 성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인을 비판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걸 바로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영입할 거다. 한국당 지지율도 안 오르잖아요. 김동연 부총리 들어온다고 오르겠습니까? 저는 근데 그건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김동연 부총리의 상품 가치가 네. 있기 때문에 만약 상품 가치가 있죠. 없다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아 상품 가치 예. 제가 볼 때 굉장히 높죠. 그런데 예, 예. 이건 상품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한국당 내부의 대국민 성찰의 문제예요. 그게 해결되고 해소돼야지 인적 소신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김동연 부총리 등 뭐 김동연 부총리 지금 얘기하는 건 적절치는 전혀 아는데 예, 예. 그런 게 그렇다 하더라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내부가 이렇게 내용을 엮고 국민들이 볼 때는 남의 일로 보이는데 인재 영입도 하려면은 뭔가 거기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영입한다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김 부총리 스스로는 좀 정치문 의지 있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라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예상하기는 좀 이릅니다만은 그 약간 조금 아쉬운 점은 그 경제 상황이 이렇게까지 몰리기 전에 김 부총리가 먼저 조금 일찍 그 제 목소리를 좀 더 소신 있게 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 같이 근무했었는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능력 있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성공 스토리도 있는 분이라 그렇죠. 저는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그 영입을 임명을 했을 때 아, 참 잘된 인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탕평의 성격도 있고 굉장히 그 능력도 있는 분이라 근데 이렇게 한 뭐 1년 채 못 돼서 이렇게 그 개각이 되는데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 뭐 개인이 어떻게 할 거 이전에 저는 저런 분들은 여든 야든 우리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좀 더 활용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좀 그 정부도 아니면 혹은 뭐 야당도 그 일할 기회가 있다면 국가에 더 봉사할 기회가 있다면 좀 더 그 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